그래서 드론을 많이 뽑아. 최대한 많이 뽑은 다음에 공격을 들어가는 겁니다. 드론으로. 일꾼 뭉치기요. 그거는 버그예요. 그래서 버그는 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좀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좀 재미 용도로 옛날에 막 소닉님, 오 여기다. 소닉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썼던 건데, 예. 또 일반 분들이 쓰면은 또 그게 비매너가 돼버리니까 딱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딱 찍은 다음에 렛츠고. 그 다음에 오버로드 찍고. 아이 조용해!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끄러워? 갑니다. 이걸 만약 깬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걸 만약 깬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, 여러분들? 자, 간다! 하지 마라, 이런 거! 야, 이 녀석아. 원둥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총 물결 표 미션은 이겼다! 아니 이게 원래 포지 더블을 노리는 건데 상대방이 게이트를 지어가지고. 자, 안녕하십니까 ETS타 깜짝. 요번에는 10드론 러쉬를 하라는데 10드론이 된 다음에 바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10드론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하게 들어가는지. 나는 모든 걸 건다. 상대방 아무것도 없죠? 지금 아마 더블렉스 아싸 이거 통했다. 이거 통했다. 상대방 이제 망했죠. 망했습니다. 망했습니다. 상대방 망했어. 왜냐? 본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사람 때려요. 비비 됐죠. 컨트롤 싸움이죠. 또 이기나요 이걸 설마. 이기나요 이걸. 이걸 뭐 컨트롤을 제압하고 있는 사람도 웃기지만은 못 막아낸 사람도 그 자빠했네요. 취소! 침착해야 돼. 지금이야! 빡! 숨 막혀. 정말 이게 진정한 컨트롤 싸움이 아닌가 생각하고. 사실 안 맞아 저기 있지만은 상대방 일꾼 다 죽으면 이기는 거거든요. 자 상대방 일꾼 다 죽으면 일을 못해요 이제. 자 일꾼 다 죽으면 자 일을 못한다. 자 빨리 살려. 지지.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